인체는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세포에는 핵이 있고 핵의 중심에 있는 염색체에는 DNA가 있다. DNA에는 개인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데 이 DNA에 문제가 발생할 때 암이 나타날 수 있다. 인간은 부모의 유전 정보를 반반씩 물려받는데 부모 중 한쪽이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절반의 확률로 암 유전자를 가지게 된다. 물려받은 암 유전자는 향후 발암물질 등 특정한 위험인자들과 만나 유전자 변이가 쌓이면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.